일출완이고요. 등촌역입니다. 아, 근데 역시 넥타이를 매니까 손님들도 긴장을 하시네. 네, 뭐 그렇다고요. 이출 잡아보겠습니다. 콜 하나만 더 하면 그거 퍼플입니다. 뿅. 송파 가는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촌에 뭔 날인가? 대리님들 왜 이렇게 많지? 10시 50분이고요. 용인 들어갑니다, 용인. 나는 이제 오지 전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네. 근데 우리 누님, 어우, 예쁘신 누님. 팁을 주시네, 팁을. 와. 아무튼 형님들, 탈출 콜 잡았고요. 그럼 렛츠고 사출. 걷다 보면 콜지로 도착하겠지. 고독하구만. 용인의 하늘엔 별이 없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부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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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서현역이고요. 1시 20분입니다. 갱림역에서 목동 들어가는 개 후라이콜 하나 잡았습니다. 육출이고요. 막콜이 될 것 같습니다요. 아, 물론 착지에서 또 좋은 거 있으면 타고요. 빡시네요. 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꽃거지 후리기사 라현준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예. 콜 받으러 가자. 오, 귀엽다. 뭐야, 이거. 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여기 사라져버렸네. 오, 저 있다, 저 있다. 새끼 고양이. 일로 와. 엠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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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호. 어우, 귀여워, 씨. 아, 오늘 콜 진짜 없네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일출하고 마을버스 타고 하차하자마자 바로 다음 콜 잡았습니다. 11시고요. 여기는 면목동입니다. 콜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 콜이 없으니까요. 지하철 타고 건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 형님들, 2시고요. 5콜 탔습니다, 일요일. 올 카카오고요. 이곳은 서울 교대 사거리라고 합니다. 서초동인 것 같고요. N75를 타고 시마이를 치든가, 더 타든가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우, 졸라 귀여웠어. 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꽃거지 후리기사 라현준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9시 45분입니다 여기는 르네상스 호텔? 1출 완하고 2출 타고 타러 가고 있습니다. 뿅. 우리 그랜저 옆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있는. 아, 예. 네, 가보겠습니다. 네. 10시 20분이고요. 여기는 자곡동입니다. 하차하자마자 바로 안양 들어가는 세 번째 잡았습니다. 그럼 뿅.
와씨. 후단으로 바로 잡혀서 그냥 후랑 눌렀는데 이건 아님. 취소, 취소. 개새끼. 똑같은 새끼.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삼출 완료하고 인덕원역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뭐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버스를 타고 인덕원을 가려 했는데 홀이 떠서 잡았습니다. 사출 그대로 가냐? 성남 갑니다. 성남. 성남에서 콜 못 잡으면 나 성남. 아우 힘들어라. 여기는 뭐 단대 오거리인지 어딘지 뭐 그 근처인 것 같은데 하차하자마자 또 바로 카카오에서 콜을 쏴주네요. 이거 빵이야 빵이야. 와 나 방이동에서 강서구 가는 콜을 잡다니. 와 기적입니다. 간식우유 유출 갑니다. 2시 40분이고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저 신세계 백화점 뒤에 빡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 아 구경 가고 싶다. 우리 창녀 누나들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친 대한민국. 창녀 누나들도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출근 도장 찍고요. 9월 12일 화요일 8시 45분 청담동 갑니다. 강남구청에서 송파 헬리오시티 이출 고고. 고위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 제도인데요. 삼출 갑니다. 빨리 여기 나가야지. 아이 씨발 헬리오시티. 아우 개열받네. 안녕하세요. 부천 대리. 네,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사출. 송내 갑니다. 송내. 여기는 소사역이고요. 신발 12시 넘었네. 송내역에서 콜 취소 두 번 당하고 존나 힘들게 탈출합니다. 그럼 오출. 고우. 여기가 뉴스에서만 보던 보건부지부인가? 아우 이걸 이런데도 와보는구만. 으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예. 아이고 택시 남이 운전해도 되나요? 네? 운전해도 돼요 제가요? 택시 운전해도 되죠. 아 사고 맞는. 예. 집 근처가가지고 편의점 눌러야 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편의점 내려달라는 거세요? 네, 편의점 도착해. 아 대리하다가 택시도 몰아보네. 절단 나는구나. 영업 이 세팅 자리를 딱 보니까 어우 현기증 난다. 어우 역시 아니야. 수고하셨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일을 나가야 돼요. 아,